수원병이죠. 팔달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네, 박문규입니다. 제가 40여 년간 정부 내에서 많은 보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통상 말하는 정권과 상관없이 그래서 노무현 정부부터 심지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다시 내각으로 발탁이 돼서 장관직을 두 번째 수행해가지고 1년 7개월 동안 수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정부가 그 대통령에 맞는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 수행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바뀐 정책을. 왜냐하면 국회가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여당이 원하는 하고 싶은 그러한 법안은 일단 논의에서 제외되고 여야 공통으로 국민들에게 압력을 받아서 실행하는 법안 또는 일방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야당이 이제 여당에 도움이 되는 법안은 일단 무조건 보이콧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야당은 야당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당시에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 뭐 예를 들어서 쌀 강제수목법이라든지 노랑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법안은 너무 부담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뭐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으니까 법안을 의견을 놓고 나면 그 부담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부분은 정부 여당한테 떠넘기는 그런 입법 뭐라 할까요? 입법 이런 독주라 그럴까요? 폭주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의 직면에 대해서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고 정부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남은 3년, 시작 2년이 지금 막 지나고 있는데 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3년까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대통령을 바꿔주신 국민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불합리한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부는 없다. 정부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저는 여기 저한테 인재 영입을 할 때도 당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을 공천하지 않으면 뭐 지난 총선 때 그런 공천의 오류 이런 것들이 되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선다 해도 결국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당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천의 선출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내려와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혜련 위원장이 저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커다란 그런 경쟁이 필요가 없이 그리고 또 지난번 총선에서 나갔던 김영남 의원은 당을 바꿔서 이제 신당으로 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뭐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다른 대안으로 뭐 또 다른 절차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빨리 저희가 늦게 시작한 만큼 빨리 이러한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에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공관위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원은 단순히 이제 수원 지역구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원은 지역구가 5개인데 5개 전체가 이제 전패를 했던 곳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속해가지고 8년이나 전패를 했던 곳입니다. 시장도 야당, 도지사도 야당, 도지사부터 국회의원 5석, 전석이 다 야당의 그런 험지인 것이죠. 이러한 지역에서 여당의 깃발을 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이 경기도의 어떻게 말하면 도청 소재지인 수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수원은 인근 도시 화성과 용인 또 안양과 오산 등 인접한 도시들과 밀접하게 상관되면서 상권도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고 또 상권이 응집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또 상권뿐만 아니라 사람의 교류 또는 그런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역의 중심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느냐
그것이 수도권 전체의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고 그 역할을 꼭 해달라.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편한 길로 선택을 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길, 험한 길, 더군다나 수원 모든 지역구가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하는 그런 험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저한테 더 소명의식이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역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깃발을 꽂겠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입각을 했습니다. 장관직으로 입각이 돼서 국무조정실장을 뭐 1년 이상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년 7개월 동안 장관직위를 수행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내각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통괄하는 역할입니다. 그 통괄하는 역할 중에는 산업부의 일도 있는 것이고요. 경제부처, 사회부처 모든 부처에 있고 각 부처를 평가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업무는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산업부로 옮겨서 한 4개월여 있다가 이제 나왔고 일부에서 이제 이게 장관 너무 짧게 한 거 아니냐 그러나 이제 국무조정실장부터 하면 1년 7개월 장관직위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정치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장관직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부가 중단돼 있는데 장관직위를 한 달 두 달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산업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그 연장선상이지만 제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규제 완화 조치를 실행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이미 착공을 작년 연말에 착공을 했고 대형마트 휴일 영업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생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고 또 문화재 개발 제한에 대한 건축 행위 규제 뭐 이런 것들이 500m는 일률적으로 500m 이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200m 이상 되는 201m부터 500m까지 이역은 주거 또 상업 공장 지역의 경우에는 이 행위 규제를 하지 않고 풀어라. 그래서 이 풀기로 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다 했고 그거를 22년도 제가 아마 11월, 12월 달에 제가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것들을 이제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또 이제 기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습니다. 화학물에 대한 규제, 또 기업과 관련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방해하는 수만 가지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 그러한 그 규제들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수출을 1년 이상 마이너스로 돼 있던 수출을 다시 플러스로 반전시키고 그런 모멘텀을 살려서 올해도 수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특히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리쇼링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FDI 외국인 직접 투자 그린필드 투자입니다. 공장을 세우는 투자가 아주 급속히 늘고 있는데 그린필드 투자가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통해서 22년도 말에 역대 최고치, 23년도 상반기에 역대 최고치, 23년도 연말에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하게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경제가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 반전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첨단 산업, 초격차 첨단 산업에 대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그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청 과정에서 다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그냥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그리고 또 복지부에도 있었고 다양한 부처를 근무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전문성의 측면 또 수출입은행장을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이런 자금이 융통되게 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복지 또
산업, 그리고 예산, 또 금융까지 이렇게 두루 많은 분야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는 수원에서 나고 초등학교부터 초중 고등학교 또 사회생활 초년기까지 대학도 출퇴근을 하고 통학을 하고 사회생활 초년기까지 수원 집에서 다녔습니다만 그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인구도 한 30만 미만에서 20만에서 30만 사이에서 지금 126만 이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한 발전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도시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동쪽에는 영통과 광교라는 아주 계획된 신도시. 그래서 가보시면 뭐 서울보다도 훨씬 잘 조성된 도시,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 과정에서 많은 원도심 주민들이 그 지역으로 이전을 가기도 했고 또 상권이 원도심에 위주로 이제 돼 있던 상권도 많이 이제 분산이 되면서 상권도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발전하면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원도심 지역과의 발전 격차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은 사실은 주변의 모든 지역의 상권을 다 빨아 흡수 들이는 그러한 거대한 상권이었는데 지금 이것들이 새로운 신도시들이 생겨나고 상권이 분산되면서 이렇게 원도심 상권이 이제 침체 일로에 지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든 시설들이 다 낙후된 시설.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은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전부 다 신도시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도심 지역에도 이 원도심의 이러한 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기 좋은 그러한 도시, 또 균형 잡힌 도시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내세운 그 공약 1호가 그 수원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경부선 철도를 지하하고 그 지상 부분을 내 새로 생기는 토지를 개발을 해서 새롭게 이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공약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약한 9km에 해당되는 건데요. 수원에 들어오는 초입 그 성균관대부터 수원역 이후에 나가는 곳까지 도심 구간의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도심 구간을 지하하면서 상부 지역을 개발을 하면서 원도심에 갖춰져 있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복지시설 또는 상업시설 또는 컨벤션 기능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집적의 기능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이런 만들어진 토지 위에 그런 시설들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원도심이 여태까지 못했던 이유가 원도심이 땅이 없어서 뭘 어떻게 거기 복지관을 짓고 거기다 수영장을 어떻게 넣고 문화센터를 어떻게 넣냐. 그렇게 핑계를 대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하하고 그 상부 지역을 개발하면 새로운 토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새롭게 배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도심 주민들도 이제 이렇게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과 유사한 정도의 그 문화 체육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복지관도 있고 원도심 지역에는 지금 수원의 팔달산을 중심으로 서부 지역은 특히 팔달의 경우에는 복지관도 없습니다. 뭐 당연히 뭐 수영장이나 문화센터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주민들의 불만은 뭐 불만이 큰 거죠. 이런 동부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시정하기 위한 아주 작은 프로젝트 또 말씀드린 대로 지하와 같은 큰 프로젝트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이런 개발의 격차를 조속히 시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공약 1호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수원은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우수한 도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는 곳이죠.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사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본사 말고 많은 협력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수원이 그동안 뭐그 이전에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에 취해온 정책은 인구를 늘리기만 하는 정책입니다. 인구를 늘리는 좋은 방법은 아파트 단지를 많이 짓는 거죠.
삼성전자 주변에 360도로 아파트 단지를 딱 해가지고 포위를 하니까 협력사들이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고 이제 있던 협력사도 땅값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외부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미 협력사들도 거의 다 많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 삼성전자 본사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도 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나가지 않는 거겠죠.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걸 확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공장을 하나 지을 때마다 이제 부지가 없기 때문에 화성이나 용인, 평택까지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놀라시겠습니다만은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반도체의 1등 기업, 삼성전자 본사 공장에는 반도체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생산할 부지를 허가를 내주질 않는 겁니다. 이런 정도라면 이게 도시가 아파트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직장을 다닙니까? 다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평생 어떤 경우에도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수원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었다면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아주 편리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아파트 단지만 배치하니까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베드타운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많은 수원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수원 시민들은 꼭 이런 삶을 운명처럼 달고 살아야 되냐. 더 보다 계획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지금 판교에서 들어간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수원에 배치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거죠. IT의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 본사가 있는, R&D 센터가 있는 지역인데 이거를 다 디자인을 잘 했다면 모든 IT 산업의 그런 기업들이 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했던 거죠. 그거 누구 책임인가요? 그래서 시민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뭐 아파트 분양한다니까 분양받아서 온 것인데 이거를 운영하는 그 운영자들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를 발전시키고 운영하는 분들이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늦지 않다. 흩어져 있는 반도체 공장을 메가 시티로 묶고 이 메가 시티 하에서 흩어져 있는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또 관련되는 오산이나 뭐 관련되는 시 간의 얼라이언스 체제를 만들어서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묶어서 하나의 원루프 하에서 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SK는 2019년에 SK 공장 뭐 대규모 수십조가 들어가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 착공도 안 돼 있습니다. 용인시는 인허가를 내도 거기에 들어가는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여주이천에서 안 해줍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길목마다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안 해줍니다. 인허가를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공장을 짓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대만의 TSMC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공장 부지도 제공하고 각종 유인책으로 인해서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20개월 만에 공장이 지금 가동된다는 소식이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분 1초가 아깝다는 말이 그런 것이죠. 지금 이렇게 뭐 이념과 뭐 그런 거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반도체는 미래 경제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고 반도체 기술의 경쟁은 3개월, 6개월 안에 승부가 나는 기술입니다. 대만과 일본, 한국, 또 미국 이러한 그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또 중국,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한미일이 협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관계에서 볼 때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인허가가 각 지자체마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거를 반도체 메가시티라는 개념하에서 원루프 체제에서 모든 지자체가 다 들어가서 원루프하에서 인허가를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고, 그러한 허브 기능은 어디서 해야 되냐? 삼성전자의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의 R&D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는 데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인력의 조달 기능, 또 이렇게 컨벤션의 기능, 그런 것들을 수원이 담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고 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스타트업의 새로 좋은 일자리에 수원의 시민들, 또 수원에서 배출하는 인력들이 취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은 걸리겠으나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지 장기적으로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베드타운이 아닌 그런 건강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옛날에 삼성전자가 그 공장이 있을 때는 월급 주는 날 수원 시내는 엄청나게 북적북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는 R&D 센터에 근무하시는 아주 그 박사급 연구원들은 다 서울에서 사시니까 월급날 다 서울로 가시는 거고, 공장에서 뭐 반도체 생산되는 공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아무런 임팩트가 없는 거죠. 또 협력업체, 거의 협력업체가 다 외부로 빠져나가 있는 그런 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서로 이런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와 주거가 이렇게 근접해서 도시 전체가 이렇게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소득이 높아지면 학군이 좋아지고,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좋은 그 여건이 되니까 또 문화시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으로 만드는 그런 체계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반도체 메가시티 를 만들기 위한 법, 특별법이 필요하겠죠. 또 수원은 수원 화성이라는 아주 그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고,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 귀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보존하고 그것을 그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도 만들 수 있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개발이 지연돼서 고통받고 있는 그 원주민들에 대한 뭐 다양한 편의시설도 그러한 새로운 법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법안도 만들어서 수원이 이렇게 첨단 산업 그리고 전통의 이런 문화가 조화롭게 이렇게 융합돼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 그런 법안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길을 기대하고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러한 변화가 없이 정부가 지난 2년처럼 앞으로 3년을 허송세월 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단이 5년 동안에 다른 나라들이 앞서갈 때 5년 동안 중단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수원 시민 여러분, 저 박문규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나왔고, 또 사회생활 초년기까지 수원에서 제 젊음이 다 묻어있는, 소중한 추억이 묻어있는 그런 고향입니다. 제가 공직에서 40여 년 동안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뭐 복지부, 산업부, 또 국무조정실장, 또 수출입은행장 등 경제와 산업, 또 예산과 금융, 복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수원이 보다 균형적이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그런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그 꿈을 꼭 실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